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나보이 소개로 무기상인 전스싱 그 누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 누님이 이뻐해주니 그냥 만나자마자 한번 열심히 밀어주었답니다. 이에 만족한 전스싱 누님은 이 짱쥐한테 완전 새걸로 보관되어 있는 540 권총 한 대를 주었답니다. 이 권총은 이 제조한 뒤 기름칠까지 한 상태로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 새거랍니다. 그러자 짱쥐는 이 마치 뭐 어여쁜 미인을 만지듯이 살살 골고루 만져보면서 흐뭇해했답니다. 그게 그리 좋니? 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전스식 누님은 또 창고 안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하더니 540 권총 타냐 120발을 척 내놓습니다. 그러자 짱쥐는 완전 신이 나서 그냥 발짝발짝 뛰었답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권총 구하기 이리 쉬운 거였니? 하지만 짱쥐한테 지금 제일 흔한 게 돈이겠는데 공짜로 가지지는 않겠죠. 자신이 돈 묶음에서 이 6천 위엔을 빼서 전스식 누님 손에 척 쥐어줍니다. 어? 이리 많이 주니? 자, 우리 짱쥐니 이 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통도 엄청나게 크네. 오케이, 좋았어. 전스식 누님은 이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며 짱쥐나 나중에도 이 나한테 자주 들려라 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 아예 수십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들을 너한테 구해줄 수도 있어 라고 했답니다. 어? 진짜로? 짱쥐는 이제야 무기들을 이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빵빵한 뒷배경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총을 쏠 수 있는 부하는 아직까지 리저쥔 한 명만 있으니 그냥 지금은 권총 두 자루면 충분했었죠. 짱쥐는 이 운남성을 떠나서 새로운 아지트인 장사시 과일 가게로 돌아갑니다. 이 특훈에 들어간 이 진즈비와 리저쥔이 실력을 한번 봐야겠죠. 자, 실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봐라. 그러자 리저쥔과 이 진즈비 합작하여 진행하는 공동작업 능력은 역시 번개처럼 빠르고 깔끔했답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 슬슬 이제 시작해보지 뭐. 짱쥐는 리저쥔한테 원래 쓰던 권총을 건네줍니다. 네, 금방 구매한 요 새 권총은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런 거죠. 어? 이게 뭐야 이게? 권총이 아니야? 와, 이거 오랜만이구나. 리저쥔은 이 권총을 받아들고는 아주 숭변된 솜씨로 그냥 찰칵찰칵 분리시키고 이어또 내부를 관찰해봅니다. 역시 짱쥔이 그전에 관리를 잘해서 깔끔했답니다. 그러자 리저쥔은 이 권총을 잡고는 흥분돼서 그냥 놓지를 못했다. 야, 너 잘 들어라.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냥 딱 필요할 때만 쏴야 된다. 너희 주요한 임무는 그냥 금막쇠사리들을 잘 주워 담으면 되는 게다, 알았니? 그렇게 얘기는 잘 끝났고 그들은 기시에 등등하여 이 장사시 여의 백화상점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들 세 명은 아예 그냥 복면을 다 한 채로 성큼성큼 쳐들어갔답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를 않았답니다. 설마 이런 시퍼런 대낮에 이렇게도 당당하게 금점 털러왔겠냐라고요. 네,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랍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다 포장해라. 에? 얘는 뭐야? 판매원은 복면을 한 짱쥐는 올려다 보곤 멍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답니다. 왜? 아이 되니? 그러면 이게 뭐 되니? 짱쥐는 이 권총을 뽑아서 진열대 위에 척 놓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권총을 보자 판매원은 너무나도 놀라서 끼익 하고 기절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쏘지도 않았는데 쓰러지면 어떡하니? 그러면 뭐 곁에 있는 너가 맞아야지. 빵! 짱쥐는 곁에 판매원이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러자 총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다들 그냥 와 하면서 도망치는 거죠. 이제 짱쥐는 뭐 세 번째로 되는 금털이었으니 뭐 아주 시큰둥해 합니다. 아주 그냥 뭐 담배에다 불까지 붙이면서 여유를 즐겼답니다. 이어서는 진즈비와 리저쥔이 활약한 차례죠. 그 둘은 아주 능숙하게 이 리저쥔이 진열대를 깨부수고 그 다음 진즈비가 악세사리 진열 박스를 꺼내서 둘이 함께 그냥 와라락 와라락 하고 쓸어 담아서 아주 그냥 척척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짱쥐는 이 한 손으로는 담배를 꼬아 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권총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제압하는 거랍니다. 그러자 이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키가 훤칠한 한 남자가 짱쥐한테 접근하는 거였답니다. 어? 뭐하니? 너네 여기서 뭐하니? 야, 재밌겠다. 나도 같이 놀자야. 에헤?
이놈 지금 뭐 하는 거죠? 짱주인이 자세히 보아하니 이놈은 비록 덩치가 엄청 큰 성인이었지만 이 코도 질질 흘리면서 이 해벌레 해서 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이 희쭉희쭉 웃으면서 짱주인과 혼자 말을 계속 하는 거였답니다. 이 남자는 이름이 우하우라고 불렀었는데 맨날 이 동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놀며 다니는 동네 바보였다고 합니다. 야야 꺼져라! 저리 안 꺼져? 짱주인이 시끄럽다는 듯이 이 권총을 휙휙 저으면서 물러나라고 했지만 이 바보 우하우는 그래도 혼자서 깔깔 웃으면서 함께 놀자고 다가왔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겠죠. 머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사실 이건 동네 바보인데 뭐 다른 부위에다가 한 방 쏴도 되잖아요. 하지만 짱주인은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우하우를 그냥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어? 뭐야? 우하우야! 저게 내 우하우야! 하지만 이때 한 아줌마가 이 쓰러져 있는 우하우한테 막 달려가서는 이 부둥켜 안고는 소스라쳐 울부짖는 거였답니다. 이 여자는 우하우의 모친 위일러였는데 바보 아들을 돌보고 다니느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이 두 모자는 이곳에서 불쌍하다고 소문이 그냥 자자했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이제껏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던 거랍니다. 그러한 배 아파난 친아들이 이 눈앞에서 죽어가자 윌러의 마음은 어떻겠나요? 드디어 윌러는 서서히 일어섭니다. 그 짱주인을 쏘아보는 두 눈에서는 불꽃이 막 떨어지면서 말입니다. 이 윌러는 두 주먹을 꽉 잡고서 와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그 짱주인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역시 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윌러도 아들 곁에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죠. 그걸 본 짱주인은 이 피식 웃으면서 야 오나 또 나와볼래? 어? 죽고 싶지 않은 놈 있으면 또 나와봐라. 짱주인이 분위기를 제압하면서 이 리저주인과 진즈비 쪽을 확인하는데 어라? 리저주인이 그 두 모자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였답니다. 어이 니 뭐하니? 어? 아직 정신 못 차리니? 네 그러자 그제야 이 진즈비와 리저주인은 1, 2분 사이에 모든 진열대를 털었으며 이어 짱주인 곁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래 다 했으면 가자! 짱주인은 이 앞장서서 그 둘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엥? 안에서 한 여자가 이 바깥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강도다! 강도가 사람 죽였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주인이 이 총을 빼드는데 곁에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얼굴을 잡고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네, 이거는 리저주인이 쏜 거였는데 이 탄약이 그 여자의 볼을 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어 더 이상 소리 지르지는 못하겠죠. 네, 하지만 그 리저주인을 째려보는 한 쌍의 눈동자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짱주인이었죠. 총을 마구 쏘지 말라고 자신이 명령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먼저 도망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게 그들 셋은 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왜? 요요링마 저리 화성 창제라 간진 꼬라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에? 또 뭐야?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 밖에 공용 전화기에서 한 여자가 지금 신고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어 짱주인이 그쪽을 조준하기도 전에 이 곁에 리저주인이 또 빵! 하고 싸더니 그 전화기를 박살냈답니다. 네, 이 리저주인은 짱주인 이놈이 총만 쏘면 사람 목숨을 앗아가니까 지가 먼저 쏴서 막아버린 거죠. 그러자 짱주인은 완전 빡쳐놨지만 지금 도망치는 중이니 잠시 참아야겠죠. 그렇게 그 세 명은 이 달려서 준비해온 오토바이까지 도착합니다. 이어 진즈비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리저주인이 가운데 앉고 짱주인이 뒤에서 어모하면서 출발했답니다. 리저주인과 짱주인이 이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달리자 다들 그냥 앞을 못 막았답니다. 그러면 경찰은 없었냐고요? 네 아쉽지만 이 모든 건 그냥 2, 3분 사이에 그냥 와다닥 벌어지고 사라진 사건이니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전에 이미 다 계획해놓은 노선대로 이 한참을 달리자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합니다. 이어 그들은 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리저주인은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이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여관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짱주인은 진즈비랑 과일 가게로 돌아가서는 당당하게 장사를 계속하는 거죠. 밖에서는 경찰들이 경보음이 그냥 위위 하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하지만 진즈비와 짱주인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겪어왔으니 그냥 시큰둥해합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또 무덤덤하게 있으니 경찰 측은 또 잠잠해졌답니다.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려대던 경보음도 조용했었죠. 야 이제 슬슬 준비해라. 밖에 나가 바람이나 좀 쉬우지 뭐. 짱주인은 오토바이를 붕붕 하고 시동을
가방을 걸고는 이어 진즈비를 뒤에 태우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혼자서 숨어 지내는 이 리저준한테로 가는 거죠. 리저준은 사실 요번이 처음이니까 완전 긴장했답니다. 여관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틀 동안 굶으면서 숨어 있었답니다. 네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가 그리 무섭니? 어? 우리 뭐 흔적도 남길 것도 없는데 간이 어떻게 우리를 찾는다고 그래니? 됐고 빨리 짐이나 싸라. 우리 운남으로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에? 여행이요? 이 분위기에서 여행이요? 리저준은 갸우뚱했지만 그냥 짱준이 오토바이에 앉아서 그들 세 명은 다시 과일 가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큰 가방에다가 이 금붙이들을 꽁꽁 넣고 들어보니 헐,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리 무겁니? 그 전에 두 차례 되는 강도질과는 이 비교도 안 되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붙이들로 가득 찬 이 가방을 메고 그들 세 명은 나란히 기차를 타고 운남성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네, 왜서 리저준까지 데려가냐면 이놈을 또 혼자 두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혹시라도 자수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꽉 그냥 묶어두려고 그런 거죠. 운남성에 도착한 짱쥐는 이 금붙이들을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헐, 요번에 강도질한 이 금붙이들은 량이 그냥 엄청났답니다. 전에 진즈비 혼자서 할 때는 이 얼마 털지도 못하고 바로 끝났었는데 요번에는 그쪽 진열대를 그냥 깡그리 털었으니 말입니다. 요번에는요 글쎄 금붙이들 무게가 10.9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총 가격은 137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헐값에 한꺼번에 처리하니 100만 위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이놈들 금액도 잘 받았었죠. 그러자 짱쥐는 매우 만족해합니다. 그래 요번에는 진짜 달달하구나야. 짱쥐는 지금까지 진행한 세 차례의 강도질을 한번 통계해봤답니다. 첫 번째 짱쥐과 진즈비 이 두 명이서 털었을 때는 27만 위엔을 챙겼었죠. 그 뒤에 두 번째는 이 진즈비와 옐로밍을 데리고 작업할 때는 37만 위엔을 벌었고요. 근데 요번에 리저준과 진즈비를 데리고 작업하니 아주 그냥 깡그리 쓸어 담아서 100만 위엔을 벌라며 그때 짱쥐는 느꼈답니다. 이거 아무나 막 데려다가 작업하는 것보다 요 짱쥐처럼 똘똘한 놈들을 데리고 작업하는 게 더더욱 확실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러한 똘똘한 부하들이 한두 명이 더 있으면 더더욱 큰 데를 털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거액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러면 리저준과 옐로밍이 뭐가 다르기에 능력 차이가 이리도 컸을까요? 짱준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리저준은 군인 출신이고 옐로밍은 그냥 뭐 보통 대장장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군인 출신들만 더 뽑으면 되겠네. 근데 내 주위에 누가 군인 출신이 더 있었던가? 이렇게 짱준은 그때부터 군인 출신들만 눈여겨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일이고 짱준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을 두 명의 부하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죠. 짱쥐는 만위엔짜리 묶음 10개를 진즈비 앞에 척척척 놓습니다. 그러자 이 진즈비는 입이 그냥 떡 벌어져서는 담을 줄을 몰랐답니다. 그 시대에 보통 웨이터 1년 연봉이 2,400위엔이었던 시기였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어 곁에서 리저준도 이 두 손을 모으고는 두근두근거리면서 고이 기다렸답니다. 짱준은 그러할 리저준이 앞에도 만 위엔짜리 여덟 묶음을 척척 갖다 놓습니다. 우와, 그러자 리저준도 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덜뭉치에 손이 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짱준이 그 리저준이 손을 콱 잡습니다. 야, 그 전에 우리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에? 짱준은 이 멍해서 올려다보는 리저준을 향해 퉁퉁 나오면서 내립까기 시작합니다. 네, 전에 금점을 털 때 이 리저준이 두 번이나 짱준보다 먼저 총을 쐈잖아요. 그렇게 한참 동안 쥐어패고는 만약 다음번에도 내 명령대로 와야 하면 그때는 그냥 매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알았니? 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리저준도 8만 위엔이랑 거금을 챙겼으니 금방까지 문지 펄펄 나게 쳐맞은 거는 또 다 잊게 되었답니다. 어이, 너네 둘 날 따라 가볼 데가 있다. 따라와라. 그러면 짱준이 갑자기 봐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회에서 짱준은 베트남 무기상인 전스싱을 알게 되었죠. 전스싱은 짱준한테 권총 한 자루를 판 것 외에 또 한 가지 크나큰 선물을 해줬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위쪽 라인을 소개시켜 준 거랍니다. 중국의 무기상인들은 이 피라미식이라고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많은 무기들을 살 수 있고 또 더더욱 싸게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짱준이 더 많은 무기
분위기들을 원하자 이 천스싱은 자신이 위쪽 라인을 소개시켜 준 거랍니다. 그러면 이 위쪽 라인에 있었던 이 누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